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태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여왕님의 지인들이요, 저희를 축하한다고 이렇게 맛있는 회를 같이 먹자고 하네요. 지금 보이는 회가요, 강어 5만원짜리 세트 구성입니다. 물론 여기는요, 원주 어시장이고요. 이렇게 회를 저렴하게 공급한 곳은 원주 어시장 내에 있는 대박산입니다. 대박산. 그리고 오늘 저희가 먹는 것은요, 원주 어시장 2층에 있는 달봉인의 식당입니다. 달봉인 식당에서 저희는 맛있게 먹었고요. 이왕님의 지인 친구들, 또 다른 이왕님들 두 분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의 이왕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왕님들과 알콩달콩 회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강어 2kg. 2kg. 치킨의 서비스. 여기는 대박상 달봉이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요. 2kg 서비스라고요? 예. 여기서? 아, 맛있겠다. 예. 와, 맛있겠다. 이거 봐요, 형님. 강어인데, 이거 솔직히 양식이거든요. 양식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보면은. 예. 그렇죠. 예. 양식 강어에 대한 것은요, 여행작가 태양TV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멍게예요. 멍게. 멍게. 멍게에도 양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여행작가 태양TV의 트레이드마크 빠르게 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어 자연산 2kg에요. 5만원과 습기다시 포함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죠. 5만원에 회 2kg와 습기다시를 먹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습기다시에는요, 석화, 그리고 상합, 그리고 전복회, 해산회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 멍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는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리고 대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원주 어시장도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실까요? 출발. 아, 맛있겠다. 이야, 형님. 또 맛있겠다. 아, 그럼요. 아니, 왜 그거 왜 카메라도 보고를 해. 예. 이렇게 태양은 이왕님에게 오늘도 맛있겠다를 남발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에다가 술을 먹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왕님과 이러한저러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 아,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너무나 맛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왕님은요, 여전히 회를 먹는 게 아니라 야채에다가 회를 싸 먹더라고요. 참 여왕님 귀엽지요. 예쁘게 봐주세요. 회가 가성비가 좋다고 했잖아요. 매운탕을 주문할 때 이구동성으로 매운탕은 작은거요 라고 말하는 상황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왕님, 깻잎짠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요? 아, 맛있겠다. 한번 해볼게. 저도. 이야, 섞였다. 네, 저는 그냥 맹걸로 먹는 걸로.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중간에 자르고요. 바로 매운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도요.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매운탕의 비주얼을 보실까요? 이것이 소짜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운탕이요. 달봉이네에서 매우 유명한 달봉이표 매운탕입니다. 이제 달봉이네표 매운탕을 보시면서요. 매운탕 멍도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운탕 멍을 한번 때려보시죠. 음악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드신 음악소리와 함께 맛있는 매운탕을요. 눈으로 함께 보실까요? 출발! 이렇게 깻잎도 넣어서요 맛있게 먹어볼 거고요. 나중에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매운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추가합니다. 자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 빨리 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기분 좋은 알콩달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왕님 세 분이 수다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청평을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어시장이고요. 저희가 물건을 구매한 곳은요 대박수산이라는 곳입니다. 대박수산 더보기란에 창고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당은 어시장에 있는 달봉이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달봉이네는요 산차림도 하지만요 일반 식당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은 것은요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님들이 정말 먹고 또 먹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전국에 대한들 이왕님들 기회가 된다면요 이곳에 한번 오십시오. 여기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어시장이고요. 이왕님들이 부지런히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드러났네요. 이번에 보니까요 여왕님들은 확실히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왕TV는 그래도 여왕님들이 좋습니다. 우리 여왕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여왕님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계신 대왕님들도 사랑하고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좋은 곳, 맛있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소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좋으신 곳, 아름다운 곳, 그리고 멋진 곳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회를 봐서 꼭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지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